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또 기대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뭇 민족을 꾀하여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야호라고 외쳐본 경험이 있으시죠? 야호 이렇게 하면 다시금 한참 있다가 야호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죠. 야호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야호 했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던져진 말이 또 삶의 행동이 분명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그것이 긍정이건, 부정이건, 나쁜 것이건, 좋은 것이든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8절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네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털린다. 요즘에 속된 말처럼 들리는 너 털렸어. 뭐 이런 말을 뭐 편하게 하곤 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털린다. 내가 한 일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행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압제하고 또한 억압하고 그들을 아프게 했고 또한 착취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돌아갈 것이다. 결국 다시 돌아간다.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그 폭력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을 읽었죠. 모든 재산이, 모든, 가진 모든 것들, 부당하게 취득한, 부당하게 착취한 모든 것들, 무고하게 피 흘린 사람들, 고통을 준 모든 것들, 결과적으로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이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통을 줄 만큼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은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매우 견고한 요새이기도 하고요.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바벨론의 지금의 형태들을 보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 외곽에 우선은 도시 전체가 성벽을 이루고 있고 7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성벽이 8m, 무려 8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벽들이 그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성벽을 쌓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 착취가 있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세상도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는 착취당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아파하는 일, 그 현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러한 현상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있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이 고통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종종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앞서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통받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그 모든 일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삶 속에서 고통받고 또 육체적인 아픔이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일들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고통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 고통은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명 끝이 있습니다. 분명 결과는 있고요.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그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닫고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이해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박국서 앞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 목적이 이끄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찾아온 환난과 아픔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나 어떤 이러한 것에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내 삶의 사명, 이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분명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랑 안에 살기도 하지만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며 나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깊은 의미와 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